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청계천에 출입도 통제가 됐습니다. 어제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이 시각에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오후까지는 이런 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날씨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말입니다.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제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특히 논란이 됐던 안성쉼터 이외에도 수원의 아파트의 구매 과정과 자금 출처가 상당히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